이 가게에서 냉칼국수와 용어 상박을 이루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냉수제비. 수제비 반죽을 썰어서 위로 쭉 당기더니 엄청난 스피드로 반죽을 늘리기 시작하는 달이 너무 빨라서 가까이 보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 한번 시작하면 거침없이 이어지는 반죽 신공은 반죽을 얇게 펴기 위해서라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좀 다른가요? 두께가 적당하게 이렇게 되면 이게 면이 빨리 익으면서 좀 쫄깃쫄깃하고 손님들이 먹는 식감이 훨씬 좋거든요. 달인 말에 따르면 반죽을 늘리기 전과 늘린 후의 맛이 천지차이라는 사실. 달인의 손길 한번 거쳤을 뿐인데 얇디 얇아진 수제비 반죽. 완전 차이 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비를 만들 차례. 한 손으로 떼는 보통의 방법과 달리 양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수제비를 떼서 넣는 박종순 달인.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엄청난 스피드 정말 대단합니다. 지나가는 손님들도 신기한 듯 발길을 멈추는데. 피로도구만. 정말 잘하시네. 손에 뜨거운 물이 띌 때도 있죠. 또 뜨겁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뜨거운 물이 뛰니까 안 뛰기 위해서도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르게 됐어. 반죽을 얇게 펴낸 다음 작업은 바로 수제비 떼기. 수제비 떼는 방법도 역시 달인다운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수제비를 떼는 가공할 만한 달인의 내공. 캬,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요 기술이야말로 뜨거운 불 앞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쏟아낸 땀과 노력의 값진 보상입니다. 이제 적당히 삶아진 수제비를 뜰채로 건져주고 쫄깃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찬물에 수제비를 헹궈줍니다. 고명을 얹은 수제비 위에 고춧가루까지 뿌려주고 나면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냉수제비 완성.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이 힘든 일이 뭐 이것뿐이겠어요. 우리보다 더 더운 데서도 일하고 더 힘든 일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니까 첫째는 우리 가족이 제일 화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이런 가구수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달인의 소중한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